비문학 한번 보실라오? 비문학 당신은 거시기 하자고 하겠지? 거시기 법? 법집은? 나머지는 좀 쉬웠나? 읽기 연습해. 자, 다시 말할게. 비문학 정리하면서 읽어. 제발, please. 니네 머리 믿지 말고 오른쪽에 정리하면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빠르게. 정리의 목적은 뭐라고? 문장이 사라지지 않게 구조를 보면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면서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어디쯤 뭘 말하는 건지 알고 읽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야. 다 읽고 정리가 아니고 읽으면서 동시에 구조화하면서 독해하라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 연습하라고. 제발 플리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넘어가. 수능날은 구조화 됐으면, 이건 이거 이거 되면 그럼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한번 봐봐.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읽어 써야 되는 건지. 서론 잘 보고 서론에서 기준 잡고. 여기에서 내가 이 문제 어렵게 낸다면 얘네 다 틀렸을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글을 잘 쓰진 못했지만 어쨌든 맞아, 구조가. 잘 보시라고요. 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물었어. 아, 뭔 얘기 하려고? 그냥 나는 본 다음에 두 단어가 보일 것 같은데. 첫 단락, 첫 문장 잠깐 쉬어가. 읽고 스탑.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 또? 어, 그렇지. 잘했어. 근데 이거 왜 물어? 끝났잖아 그러면. 아니다. 일상적으로는 뭔데? 주인인데 사용자가. 이 얘기잖아. 그럼 끝났어 이거는. 그럼 앞으로 나오는 글은 계속 사용자와 주인이 다르다. 이걸 좀 더 법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자를 뭐라 부르고? 점유라 부른 거고. 점유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이에 비해 어 클라스. 그럼 빠트. 우리가 그러면 첫 문장 보고 그런 게 안 됐다면 그냥 빠트. 니네가 체인호 수업 듣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야. 생각을 하고, 아 이거니까 이거겠다, 이 단어니까 이거고 이거는 이거겠다, 이렇게 이해를 넘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 다음은 이걸 말하고 서로 이 구조로 가는구나. 그래야 머리에 남지. 이해 못해도 풀 수는 있어야 된다. 이상한 말 같지? 구조화 정어놨으면, 어딘가에 적어놨으면 구조도 빠르게. 이에 비해 소유란, 소유란 뭐야? 해체된 애도 있잖아. 시스타의 멤버겠지, 소유란. 아니야? 지금 뭐야 소유 요즘.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그러면 어, 두 개 나왔네, 우리는 정리하자. 그럼 다 때려치고 앞에 모르더라도 이건 점유와 소유. 그러면 각각 대응되는 단어가 뭐니? 여긴 뭐고? 지배. 오케이, 굿. 지배. 이건 뭐고? 오케이, 잘하네. 오이씨. 지금은 잘 되는데 왜 그러는데?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는 왜? 뭐가 문제야? 어? 시험 볼 때는 왜 폭풍이 치는 거야, 지금? 아, 이게 잡는 게 중요한 게, 그럼 계속 이 말들의 반복이야, 지금. 따라서, 접속사. 점유와 소유자는 항상 일치하지? 그리고 그 말 하려고.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눈에 들어야 될 거는 점유, 소유 일치하지 않아. 점유는 지배인데 이 말은 지배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그럼 뭐가 궁금해? 읽고 스탑해. 궁금해야 되잖아. 어, 언제 일치하지 않나? 왜? 왜 언제가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는데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야. 얘가 있어. 언제나 요즘 스타일이잖아. 그럼 얘가 언제야? 그럼 앞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뭐야? 이제 앞에 범주는 점유와 소유가 같이 아는 상황에서의 뭐? 계속 그 얘긴데. 또는 궁금한 거. 어, 왜 일치하지 않아지?
근데다가 서른도 짧잖아요, 지금 뭐. 오케이? 좀만 있으면 집에 가거든. 집에 가면 뭐할 거야?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 이거 보라고. 이거 지금 집중해가지고 집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어? 태풍도 온다는데 무슨 상관이지? 상관없어. 응. 자, 또 비문학 읽을 때는 문학하고 반대야. 보기 먼저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읽어가면서 나오면 가는 거거든요. 문학에서의 보기는 정말 99% 중요하다면 비문학에서의 보기는 한20% 정도 비중이 차이가 다르잖니. 누가 읽어줄 수 없다. 난 읽는 방법을 트레이닝할 뿐이고. 그럼 이거 읽으면서도 뭐 나올 거라 생각해야 돼? 뭐부터? 두 주니까 점, 유부터 설명하고 언제 다른데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그리고 언제나 매 단락에 첫 문장이 결정하니까 첫 문장 잘 보라고 했어. 봤더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점유 나왔잖아. 근데 뭐가 붙었어 앞에? 그럼 큰일 났네. 다시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얘 일단 일치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얘를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 왜? 갈라진 거 어떻게 알아? 직접이란 말이 보이니까. 우리 직접이 있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직접을 쓰는 거야? 간접이잖아. 잘안 해. 점유의 범주 중에. 그러면 점유니까 얘는 뭐 한다고 말해야 되지? 배한다고 말하겠지. 근데 지배 당연한 거야. 얘도 지배일 거야. 근데 무슨 지배?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지. 물리적 지배라고. 그럼 상대어를 보란 말이야. 상대어. 이런 게 상대어 보는 거. 직접 봤으면 이게 나오겠네. 당연히. 그럼 대칭 되는 단어를 찾으면 되네. 물리 나왔으니까 여기 뭐야? 화학이나 생물 뭐 나오겠지. 미안해. 어쨌든. 이 정도는 어쨌든 생각은 해야지. 뭐라도 생각은 하라고. 상대어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거. 상대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 읽어봤더니 뭐야?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권리야, 권리. 반환, 청구, 할수 있는 권리. 잘 봐. 이에 비해가 빠트 당연히 나오겠지, 빠트.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걸 치고 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지배라는 단어의 범주에 속하고, 당연히 점유 설명하니까. 근데 그 중에 직접이지. 그럼 직접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거고. 그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직접과 이거네.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오는 것도 지배고. 같은 범주니까. 그럼 이제 뭘까? 물리가 아니고. 보관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 지배. 맞지? 왜? 뭔 얘기에도 간접 점유는 지배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어떤 방식으로 지배? 얘는 물리로 지배면 얘는 반환, 청구, 권리로 지배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직접, 물리, 간접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얘기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것 다음에? 소유 얘기해야지. 얘네들의 관계. 근데 더 읽어봤더니 자 이런 건 내가 내면 다 틀릴 것 같은데 뒤에 읽어봤더니 직접 간접에 비하면서 점유 중에 다시 간접 얘기만 하거든. Why? 왜 얘기는 안 하고? 그왜더 중요하냐고. 간접 점유란 소유와 점유가 같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좀 이따 나올 거야. 그러면 직접 점유도 뭐 하는 경우는 있어? 직접 점유. 내가 이 말이야. 내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뭐야?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간접 점유는 내가 물리적으로 갖고 있진 않지만 내가 뭐야? 주인이야. 그래서 이 말에 이게 붙는 거야. 소유, 권리, 이게 붙는 거야. 그런 말안 했지만. 아, 이게 논리적이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 그럼 때려치고, 이거 찰수 있는 능력이면, 다시 갈라져서, 이거 볼수 있는 능력이면,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럼 모르겠으면, 지금 내가 정리한 것처럼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된다고, 빠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리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 속하는 게 이거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냥 이런 단어들 섞어서 막 이것만 보면 돼. 이해 안 해도 돼. 이해해서 1등 맞으려고 하지 마. 못 맞아 그렇게는. 응? 일부러 이해 안 하는 이해되는데 큰일 났네. 이해하지 말라는데 이해 왜 되지? 이거 아니야 지금. 그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이건데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해놓으면 맞춘다야. 이해하지 말라가 아니고. 근데 이해만 앞서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못 푼다고. 둘 다 놓친다고. Please. 봐. 어쨌든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한다. 알아. 간접 나올 차례니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 아는 얘기를 왜 해? 점유의 범위 속에 직접 간접이면 다 점유지. 뭐야 이거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안다스텐?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지. 점유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이제 소유자 나오네. 그럼 점유와 소유의 관계. 점유를 통해서 뭐 한다? 이 두 가지 점유를 통해서 이제 소유자를 알려준다. 누가 소유했는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공시해준다. 이렇게 된 거죠. 공시란 공무원 수험생인가? 공시생?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소유를 공시한다면 아까 소유가 무슨 뜻이래? 권리 이렇게 하잖아.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잖아 지금. 니네 앞에 적어놨다면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 건지. 연습해 연습해. 이 뭐 이게 역대급 어렵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무슨 역대급이야 역대급. 함부로 그런 말 쓰지 마. 촌스러워. 읽어봐. 다 논리적이야. 봐봐. 그냥 그게 그거야. 그냥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 이 둘의 관계고 이 어쨌든 점유는 관계가 소유를 알려주는 거고 소유란 권리를 알려주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몰라? 넘어가. 물건 중 피아노. 그럼 구체화하는 거야. 뭐 구체화야? 점유가 소유를 공시하다에 구체화겠지. 사례니까. 물건 중에 피아노, 금반지 등은 대부분의 동사는 나오네 그대로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되다. 앞에 이 말 그대로잖아. 못 읽어 읽기는. 새로 생긴 단어는 동산밖에 없는 거지. 동산. 동산 뭐야? 놀이동산이야? 뭐야 동산. 움직이는 재산.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에이 그럼 이거 끝나고 바로 가도 되거든. 머리에 남을 때 정리했을 때 바로 문제로 가야지. 어쨌든 일단은 지금까지 뭐였냐면 점유와 소유의 관계인데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는데 머릿속에는 이들은 뭐야? 점유와 소유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점유라는 걸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누가 소유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럼 A로 바로 가보자. A는 나중에 갈게. 니는 바로 갔다고 치고 난 글의 흐름을 위해서 난 바로 갈게. 니는 바로 가. 문제 풀 때 난 바로 글을 이어갈게.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내가 그랬으면 이렇게 안 쓰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보이잖아. 난 이렇게 쓰겠지. 이 핵심 글이 점유와 소유가 다르잖아. 그럼 점유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또는 양도했을 때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말 앞에 넣어줬어야지. 지금 머릿속에는 계속 점유와 소유가 다르다는 걸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이제 소유자 양도인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 정리하는 방법. 소유자가 이퀄 이렇게 양도인 이렇게 하는 거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 파는 거네. 양수인. 작년하고 똑같잖아. 채권자, 채무자. 계속 이런 거야. 두 명 나오면 무조건 관계 보라며. 생산자, 소비자. 채권자, 채무자. 그럼 무조건 둘의 관계잖아. 작년하고 뭐가 달라? 화살표 찍찍. 얘가 먼저 그림을 팔았는데
얘가 채무자인데 그린값을 지불했는데 안 주면 뭐하냐? 반환 청구권 내놔라. 반환 청구 권리. 뭐 똑같은 얘기인데 작년 수능하고 두 사람의 관계 얘기하는 거. 그 화살표로 이런 연습을 내가 하는 대로. 그러면 소유 양수인 이게 양도 넘 작년하고 작년은 그림 매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얘 사면은 얘는 그림 대금을 지급할 의무 대신 그림을 받을 권리. 그럼 얘도 얘 받았으면 얘한테 가방을 받을 반환 청구 권리 내놔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 넘겼어.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어, 알아. 양도했고 소유권을 넘겼다는 양도를 했다는 말을 공시해야 돼. 뭘로 공시한대? 앞에 뭐라고 해서 뭘로 공시한다고? 점유로 공시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점유 공시 얘기하겠지. 봐봐. 점유로 나오나?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그 말 그대로잖아. 소유권 양도에 대한 공시는 점유. 앞에 말 반복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우리 문제 낼 때 이거 기억을 했다는 건 앞으로 뭐도 나온다는 거니? 니은도 나올 수 있고 디귿도 나왔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을 묻는다는 건 범주가 같다는 거지. 뭐로 범주가 같은 거니? 아까 니은, 디귿 미리 가보면 니은, 디귿이 뭐니? 문장을 잘 봐. 범주를. 그래서 문제를 묻잖아. 어떻게 묻는지. 니은,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고. 니을,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거고. 앞에 기억은 뭐로 공시하고? 점유로 공시하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만들어 이거 밑줄을 쳤다라는 말은 우린 벌써 알아야 되는 거지. 아, 얘네들 비교하겠네. 비교란 논리상 범주가 같네. 근데 기억을 봤더니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고. 이건 작은 동산, 가방 같은. 니은은 범유래 등록이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네. 얘네들은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큰 동산. 그럼 내가 어렵게 낸다면 얘네들은 같아. 뭐로? 동산으로. 근데 방법이 달라. 등록과 점유라는 공시로. 디귿은 법률상 공, 등, 기라는 공시의 방법으로. 근데 얘는 범주가 달라. 부, 동, 산. 기억, 니은 묶어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런 구조를 보지 않고 읽고 있다면 그냥 지금 별로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실력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유가 있지 않니? 매번 물어보면 범주가 같다. 공시의 방법으로 범주에 갔다. 근데 얘네들은 국가가 정한 것이다. 그럼 국가가 아니라면 얘는 사적인 거다. 얘네들이 다시 갔다면 요즘 시험 추세잖아. 얘네들은 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얘는 작은 동산이다. 얘는 큰 동산이다. 얘는 국가로 같이 묶였지만 다른 게 있다면 얘는 뭐다?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다. 내가 내면 다 틀려. 할 수 있어. 논리적으로 읽어. 시간 없더라도 적고 가는 게 시간 적게 걸리라고 생각해. 안 적고 정리 안 하고 가면 지문 가서 몇 번 헤매잖아. 경험했잖아. N생들은 생각을 해봐. 수능 때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시 9월 달을 생각해봐. 시험 장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했었는지를. 그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되잖아. 그걸 고쳐야 되는 거지. 연습. 똥 쌀 때도, 밥 먹을 때도. 여기가?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라고 한다. 인도했으니까 이거는 점유인도라고 부른다. 점유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이제 그 중에서도
다시 뭐야? 간접점유율을 오는 거지. 그러면 앞에 니네가 적어놨으면 지금 계속 점유잖아. 소유가 아니고 점유 중에 직접과 간접 중에 다시 간접을 통한 점유를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하나 봐. 이거 범주로. 정확히 쓰려면 이 중에서 간접점유라고 말해야 되고 이 중에서 말을 넣어야 되거든.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는 다시 또 두 개. 정리 안 하면 집에 가야지. 직접 간접으로 나눠졌는데 점유로 간접 다시 두 개래. 그럼 정리하면 쉽고. 점유, 개정. 왜? 범주가 점유니까 점유 개정. 그리고 하나는 뭐래? 반환, 청구권, 권리, 양, 도.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지금 머릿속에는 점유의 범주, 간접의 범주, 다시 두 개의 범주, 둘의 차이. 얘네는 뭐라고 말해도 간접 점유. 오케이? 아직 간접 점유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 뒤에 설명하거나 설명 안 해주면 그냥 넘어가. 간접 점유라면 알고 있으란 말이야. 예를 들어 사례 나왔네. 그럼 누구부터 설명? 점유 계정부터. 그럼 예를 들어 A가 B에게 똑같아. 작년 수능하고 그림 매매.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자, 똑같은 구조에 앞에 걸 다시 사례를 해주는 거야. A가 B한테 그냥 피아노 넘긴다. 피아노 양도. 지금 머릿속에 이거는 계속 뭐야? 점유. 점유를 통한 인도, 양도, 권리 양도함, 소유권. 그런데 얘네들은 뭐다? 점유로 공시함. 근데 얘네들은 간접 점유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건 점유 개정이다. 그럼 그대로 놓고 얘한테 양도해.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3일, 3일간 빌려 쓰는 거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B를 사흘 후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B한테 넘겼어, 피아노를. 그렇지? 얘가 양도인이야, 넘기는 사람. 그럼 얘는 누구야? 양수인이야. 그러면 얘한테 매매, 양도를 넘겼으면 진짜 주인은 이제 얘인데 얘가 며칠간 빌려 쓴대. 넘겼음에도 얘가 3일간 빌려 쓴대. 그러면 얘가 진짜로 소유자, 주인인데 물건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이럴 때는 뭐라고 한다고? 간접, 점유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간접이라 쓴 이유는 점유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나왔지. 간접 점유의 동의 앞부분에서 뭐? 반환, 청구, 권리를 가지고 있다의 동의어거든. 시험 문제는 바꿔 쓰거든. 간접 점유의 동의어가 이제 반환 청구권이야.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아노라는 물건을 직접 점유한 게 아니라 피아노를 3일 후에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게 간접 점유에 의한 양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간접 점유란 말은 물건은 진짜 소유자는 난데 직접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대신 권리는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빼앗기겠지. 이걸 뭐라 한다고? 점유 개정이라 한다. 어쨌든 점유 범주야. 근데 간접 점유일 때 우리는 이걸 점유 개정.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잘 봐. 헷갈리진 않아. 돼. 이 판 애가 얘는 피아노를 아직도 3일간 계속 직접 점유를 하고 있잖아. 직접 가지고 있잖아. 물리적으로 피아노 3일간 갖고 있잖아. 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얘는 얘한테 점유 피아노 양도한 거 이걸 아까 우리가 점유 인도라고 했잖아. 점유가 넘어갔어. 간접 점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이 구조를 우리는 점유 개정을 기다렸어. 점유 개정이라 한다. 이렇게. 한편 그냥 누가 나와야 돼?
한편 나왔으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게 나오겠지. 그럼 둘의 차이 또 해야지. ABCD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천천히 정리하면서 읽어가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구조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그럼 해봐. D가 무슨 사람이야? 여기서는 지금 양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맡긴 거라고 돼. 판 게 아니고 맡긴 거라서. 직접 점유지. 얘는 뭐고? 간접 점유자고. 계속 이거 왜 내는 거야? 다시. 아까 간접 점유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나는 이 물건의 소유자, 주인이지만 뭐야? 점유하고 있지? 안아서잖아. 계속 그냥 계속 이 사례를 드는 거지. 이 양도 개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야? 점유 개정도 마찬가지고. 다시. 점유 개정 왜 했다고? A가 양도인이 B한테 팔았어. 그럼 얘는 간접 점유라고 했지. 간접 점유는 뭐 한다고? 나는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만 점유는 안 하니까. 얘도 팔았지. 그러면 팔았음에도 얘가 물리적으로 지배하니까 직접 점유는 하고 있지만 뭐는 아니야. 이제부터 나 더 이상 내 소유권은 없으니까. 계속 이 얘기, 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거 묻는다면 다 틀리겠지. 그러면 난 이런 거 막 물 것 같은데 이게 누구에 속하는 건지. 그럼 여기도 다시 이 말 안 했지만 C는 간접 점유야. 얘한테 맡겼어. 얘가 직접 점유야. 근데 얘는 안 봐도 그러면 야 맡긴 다음에 매출에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 권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간접 점유가 계속 앞에 반환 청구권이라고 알려준 거고. 야, 이해 못해도 된다. 계속 이 구조만 따라가라. 어딘?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ABCD E, E한테 얘가 양도하나 보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 파는 거지. 양도를 E에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이때 C가 D한테 깨똑을 쳐서 야 이제 그 가방 주인 나 아니거든. 너 얘한테 갖다 줘 며칠 후에 라고 깨톡을 날리겠지. 그렇지? 그러면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글을 잘 못 썼지만 반환 청구권 원래 C가 갖고 있었다나. 그러면 C로부터 어디로 간다? E로 넘어간다. 그럼 C가 갖고 있던 애가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반환 청구권이 얘한테 넘어가는 거지. 물건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 그러면 그때 E가 이제 뭐야 또 깨똑을 날려가지고 야 며칠 후에 내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생기겠지. 소유권 양도라는 계약을 맺으면 뭐가 간다? 반환 청구권이 이쪽으로 간다. 양도. 그래서 이에게 넘어간다. 이를 반환 청구권 양도. 반환 청구권을 넘긴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지. 얘 역시도 뭐가 되는 거야?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간접 점유가 될 뿐이지. 직접 점유 안 했잖아 아직.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럼 그대로 가. 이번에는 물건을 넘기는 애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야. 가짜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하면 얘가 팔았어. 양수인한테. 그래서 점유 인도라고 했어. 넘겨줬어. 권한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넘겨줬으면 얘가 소유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지.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이런 단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얘가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다, 가짜임을 알지 못했다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조건이 뭐야? 얘가 거짓이어도, 가짜 양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어도 얘가 충분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케이, 니한테 소유권 줄게.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그냥 사기당하는 거지. 친구 조심해.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친구가 팔아버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충분히 주의했는데도 얘가 가짜라는 걸 못 찾았어? 그런데도 매매가 된 거라는 거지. 그럼 친구는 가방 잃은 거지 뭐. 그렇지? 자, 응다. 안다. 이것을 선의에 취득을 한. 악의가 없고 충분히의 동의어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착한 뜻에서의 선의 취득을 한 거라고, 소유권이 취득된 거라고 인정한다. 진짜 주인이 팔지 않았는데도 인정한다. 돈이 얘가 먹고 튀었는데도 인정한다. 여기지. 자, 이것을 선의 취득하고, 다만 이런 게 중요해. 시험 문제 언제나 다만 한계잖아, 제한. 이런 게 시험 문제군.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서, 간접 점유 인도 방법 두 가지 있었잖아.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예, 점유 계정으로는 뭐 안 된다.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 취득이 그러면은 뭐는 되는데, 반환 청구권 양도로는 선의 취득이 되는데 뭐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하겠지. 다만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원래 가방 소유자 내 건데 소유권 상실한다는 거지. 주위에 친구한테 맡겼을 때. 반면에 이건 됐네 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이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큰 틀에서 이제 범주가 이때 파트가 나온 거는 선의 취득은 공시로, 그것도 뭐지?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공시로 가능하다. 파트 선의 취득 안 된다. 뭐는 공시의 방법이 점유가 아닌 뭐일 때는, 등록과 등기일 때는, 이게 되잖아 구조가. 이렇게 구조 자꾸 그려야지, 자꾸 그려봐서 봐야지. 그래서 이제 등록과 등기는 말했고, 등록은 법률에 의해서 자동차 항공기라는 큰 동산, 여기는 부동산. 그럼 궁금해. why 안 되는데요? 거래보다 원래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서. 끝이잖아요. 이러한 고가 재산에 대한 선의 취득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차 며칠 빌려줬더니 내가 팔아먹고 친구가 도망쳤어. 이렇게 되는 거지. 비행기 팔아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부동산 친구한테 잠깐 맡겼더니 왜 안 되잖아. 이것은 거래 요거 안전에만 치중하고. 그럼 이 말은 선의 취득, 이 차이점, 점유 공시를 위한 것들은 뭐를 더 중시하고, 거래 안전, 무조건 거래했으니까 오케이 할게, 이게 더 중요하고, 여기 둘은 소유자의 소유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 구조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전체 글은 이런 거야. 근데 글을 잘 못 썼다라는 건 계속 원래는 알려줬어야 된다는 거거든.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다. 언제 일치하지 않는다. 왜 일치하지 않는, 그걸 계속 문장들을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서로만 말해놓고 계속 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 베이스에 계속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베이스를 깔고 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렵게 낸다면 한참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야. 최인호가 출제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1등급 컷 50이야 들어가면. 옛날 메가에서 맞는 것처럼 1등급 55 이렇게 나오는 거. 아 이게 지금 문제.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방의 점유자. 잘 봐. 어떤 단어? 아까 사용이 뭐래? 점유.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당연하지. 점유와 소유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가방 같은 작은 동사는 점유인 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봐. 3번하고 5번. 다르잖아. 그럼 답 5번이지.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걸 공시하는 거라고 하잖아. 그럼 뭐로 공시해? 근데 가방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그러면 공시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점유로. 둘 중에 하나. 간접이든 직접이든. 근데 없대. 그럼 답 5번이지. 자, 이게 지금 구조만 제대로 했으면 답은 쉽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어떻게 내는지 봐. 간접의 동의어 뭐야? 간접 종류는? 물리야, 화학이야. 물리는 직접이잖아. 그치? 간접은 화학이니까 틀렸지.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야? 똑같은 얘기잖아. 피아노 같은 작은 동사는 뭐로? 간접 점유든 직접 점유든 그게 공시 방법이잖아. 근데다가 사례로 특히 간접 점유를 말해줬는데.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 소유자는 뭐야? 피아노에 대한 직접 점유자가 있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왜? 직접 점유자가 이퀄 소유자가 되면 되니까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치한다는 전제를 가고 있잖아.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직접 점유자가 있어. 피아노에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만약에 그러면 이건 간접 점유자가 있다는 전제지. 그러면 피아노에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걔가 뭐가 돼? 소유자가 돼야지. Why? 다시 요즘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아까 한 것처럼 직접 점유자가 있는데 간접 점유자가 있는 순간 얘는 무슨 뜻이래? 간접 점유는 소유권 내놔. 반환 청구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진짜 소유자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있다면 얘는 물리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얘가 진짜 소유자잖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Understand? 됐니? 5번. 그럼 다음 5번이네. 유효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 소유자가 되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됐지? 자, 이건 뻔한 거고.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지. 니은은 기업과 달리 니은 등록.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더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기 때문인 거잖아. 됐지? 아까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더 중요, 이거 소유권, 이거잖아. 나 안 물을 수가 없잖아, 큰 틀의 범주를. 이거 5번 왜 틀려? 누가 묻던데 5번. 기업과 대기업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방법은 점유 계정은 누구뿐? 기업은 뭐야? 등기잖아. 방법 공시하는 방법을 범주를 묻는 거잖아. 이게 기억력 디귿이. 집에 가서 수십 번 읽어. 어떻게 내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랠 수밖에 없는지를. 자, 보기 별로 안 중요하거든. 오케이? 그러나 보기를 읽는 방법 뭐라고? 보기는 조건이야. 이거 읽으면서 윗글에 어디에 해당하는 단락인지를 찾아서 그 단락의 내용을 갖다 일치시켜야지 선택지랑.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를 여기다 두지 말라고. 이거 찾은 다음에 뭘 말하는 거지? 찾은 다음에 선택지는 그걸 설명하게. 지문에 있는 걸 설명하게 하라고. 눈떼이! 오, 시간 지났네. 예! 마지막 문제야. 해봐요, 지금. 마지막 문제지만 한 시간 걸릴 수 있어, 지금. 일찍 갈 거라 생각하지만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야.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는 금반지. 얘가 소유를 했는데 소유자 이퀄 얘가 양도인이네. 누구한테? 을한테. 그래서 안 봐도 점유 인도를 했나 보네.
얘가 양수인. 갑과을은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누가 계속 보관해? 갑이 계속 보관하는 거지. 만 사흘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니지만 윗글로 마칭한다면 사흘 정도 더 가지고 있다가 을이 요구할 때 다시 넘겨져. 그러면 이때 을은 무슨 간접 점유가 되는 거지. 오케이. 간접 점유란 뭐만 가지고 있을 뿐이야. 며칠 후에 돌려줘. 라고 이게 뭐야? 반환 청구권 이거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네. 아, 그럼 이 앞부분의 여기까지 문장은 뭐다? 어허, 그렇지. 간접 점유를 말하는 거고, 간접 점유 중에서도 뭐니? 점유 계정을 말하는 거구나. 며칠 후에 돌려줘 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얘는 점유 계정. 그럼 얘는 점유 계정이니까 따라 나와야 될 대는가? 얘는 선이 취득이 돼, 안 돼? 얘는 선이 취, 얘로는 선이 취득을 할 수? 여기까지 이거, 이런 걸 물은 거야? 이런 걸 묻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믿었어 얘한테, 믿었고 진짜라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다면 뭘 묻는 거니? 주의했다 했는데 얘가 뭐야? 진짜가 주인이 아니어도 그 점유 인도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충분히 충분히 검토했다.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뭐는 된다. 선의의 취득은 된다. 뭐일지라도 얘가 진짜가 진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선이 충분히 검토한 선의 취득일지라도 뭐일 때는 점유 계정일 때는 안 된다. 점유 계정이란 얘가 며칠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넘겼더라도 바로 넘겼거나 이러면 괜찮은 거야. 또 뭐일 때는 괜찮은 거야. 반환 청구권 양도일 때는 괜찮은 거야. 을은 일주일 후에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에 됐어. 그럼 이건 뭐니? 을은 병하고 계약했으면 얘는 지금 뭐만 갖고 있는 상태니? 반환 청구권만 갖고 있을 테니까 얘는 얘한테 깨똑을 날려가지고 주인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뭐니? 얘한테 이걸 넘기는 거지. 반환 청구권 양, 도, 이걸 넘기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럼 보기를 읽으면서 계속, 야, 윗글에 뭘 얘기하는 거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지. 보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진짜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렇지, 넘겨받지 않았지. 뭐만 넘겨받니? 병은 무조건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는 거잖아. 병은 왜? 을도 지금 뭐야? 없어. 소유하고 있지 않아. 2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인 도 된 거잖아. 간접 점유. 구조대로 움직여 써놓은 대로 그냥 이렇게.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사기쳤더라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반환 청구권일 경우는 뭐를 인정해? 선의 취득을 인정하니까 줄 수가 있는 거지.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왜? 충분히 검토했다고 그랬잖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의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건 인정이 된다는 거지. 점유 계정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여기 봐.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히 또 주의했다면 뭐가 성립해? 선의 취득이 형성돼. 이번에는 병이 얘랑 계약할 때 얘가 진짜 주인인가를 검토했는데 충분히 했어. 충분히 한 경우에는 인정돼.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3번이 왜 틀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아니야. 그러면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틀릴 수가 있는데, 병은 을한테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말이 형성되려면 뭐 여기 얘한테 가는 건 무조건 뭐니?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해야지. 병하고 을의 관계는 주고받는 건 무조건 반환 청구권 양도잖아. 양도는 반환 청구권 양도잖아. 또한 가지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예를 든다면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 만약에 갑이 금반지여 소유했고 여기에서 그럴 경우는 점유 개정이면 선의취득이 돼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두 가지로 다 틀릴 수 있는 거지. 답 3번. 알았어, 이건 하도록 하고. 고생했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다음 주에 보시죠.